자,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는 미국에서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간밤에는 이 통과 소식에다가 무난한 10년물 국채 입찰 소식, 거기다가 또 양호한 물가지수 발표, 이렇게 세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우리 시장에 좋은 영향을 받고 있긴 한데, 이게 뭐 장기적으로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추가 부양책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. 이제 추가 부양책이 나왔을 때는 그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또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.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. 그 부분까지 뭐 진행이 될 가능성 좀 있긴 있지만 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바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뭐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경제에 대한 그런 재개들, 회복들,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소비가 그 모든 것들을 좀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인데요. 어쨌든 부양책이 좀 가결이 되면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이런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미국장에서 좀 잘 갔었던 그런 연관된 종목군들이 좀 잘 움직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. 뭐 오늘 같은 경우야 뭐 워낙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좀 눌렸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. 여전히 뭐 이러한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경기 민감주와 소비주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겠지만 또 반대로 봤을 땐 지금 이제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 좀 경기 민감 뭐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산업적인 성장성을 봤을 때 뭐 증시를 떠나서 산업적인 성장세를 봤을 때는 충분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쪽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뭐 지금 뭐 전격적으로 매수를 하냐 이런 시점이라기보다는 차근차근 이제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할 만한 그런 부분이다.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이제 이런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둘 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운용 기간의 좀 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소비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보시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삼성전자나 2차전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뭐 친환경 쪽에서는 2차전지가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반도체가 워낙 빅사이클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와 관련된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 두 개로 나누셔가지고 크게 구분하지 마시고 포트를 좀 다양하게 좀 조율을 하시고 이제 운용 기간에 대해서만 좀 차이를 좀 두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, 그러니까 반도체 친환경 관련주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드렸는데요. 연장을 해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어제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3대 대형 3사 배터리 주들 모두 올라가고 있고요. 이외에도 뭐 중소형 주들도 오늘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한동안 이 기술주가 떨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제 좀 흐름이 끝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요 며칠간은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긴 한데 이게 뭐 잠깐 또 올랐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, 전문가님?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2차 전지 시장은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네. 있습니다.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에 뭐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지 성장을 하면 했지 사실 성장을 멈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친환경 쪽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.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화재 리콜 분담금 그리고 이제 뭐 분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해소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됐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가 좀 워낙 좀 급변을 하다 보니까 그 테슬라의 주가에 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2차 전지 이제 수급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단기적인 흐름에
너무 이렇게 좀 집중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산업이 정말 성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일단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휘발유나 디젤 차량들을 전부 다 친환경 차로 좀 대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. 그런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정부의 지원들이나 이런 부양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이 산업은 뭐 특히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차량용 반도체 이제 품귀 현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주문이 들어와도 잘 나갈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이오닉5죠. 뭐 사전 예약 판매는 굉장히 잘 됐는데 이게 뭐 반도체 품귀 현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뭐 단기간의 불안감들은 있지만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해서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좀씩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이 정부에서도 이런 좀 정부에서도 25년까지 뭐 화장품, 전기차 이런 관련된 부분에 또 이제 또 대규모 부양을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워낙 이런 앞으로의 산업들이 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 기업의 실적 역시나 좀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그런 뭐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불안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는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모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산업의 성장성을 보시고 좀 종목군들을 끌고 갈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겠죠? 네, 뭐 저는 사실 이제 뭐 LG화학으로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그때 이제 물적 분할 관련된 뭐 그런 이슈 있을 때도 네. 제가 그때 무조건 사는 쪽이 좋다라고 좀 관점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러니까 이제 눌림목이나 충분한 이런 모멘텀이나 성장 부분들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좀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거죠. 물론 이제 뭐 지금은 조금 더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차트적인 부분으로 오늘이나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좀 이렇게 단기 상승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라면은 다시 이제 밑에 박스권에서 충분히 차근차근 모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는 접근하지 마시고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그리고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가지시고 좀 이제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한마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